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신은 모르실 거야. 곡 중간에 나오는 약간의 줄임새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말이 이제 당신은 모르실 거야. 진행을 했죠. 마디 표시로 보면은 열 번째 마디가 되겠죠. 당신은 모르실 거야. 자, 뭐, 크게, 뭐, 특별한 건 없죠. 그냥, 모르실 거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개방, 5번 선을 퉁기면서, 그죠? 베이스 라인을 퉁겨주면서, 도 하나밖에 없죠. 예, 도미, 솔. 솔의 새끼손가락으로, 아니면 반지손가락으로. 그리고 이제 마디 넘어가면서 8샵으로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은 혼자서도 노래하면서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 G라는 마디에 오게 되면 이제 노래를 제법 끌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임새. 실제로 노래를 하면서 이걸 하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주임새를 하시는 분이 옆에서 이런 오브리를 해주면 좋겠죠. 반박자시고요. 솔, 시, 레, 시, 솔, 미. 하고 진행을 하겠죠. 뭐 특별할 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세월이 흘러가면은, 자, 역시 반박자만 쉬고요. 자, 이건 3번 손가락으로 미를 반대 모양으로 당기는 거니까요. 2번 선을 써야 되겠죠. 2번 선, 이 3플랫에는 레 정도에서 퉁기고 미까지 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를 떼면 안 되죠. 그대로 쓸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3도 겹으면 솔 그대로 둔 채로 새끼손가락으로 라 퉁겨주시고 그 다음에 풀링업으로 당겨서 솔을 소리내시고 그대로 미 그죠? 세월이 흘러가면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때서 니우칠 거야 역시 반박자만 쉬고요 3번 선에 7플랫에 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반달 모양이 있으니까요. 역시 5플랫 도 정도에서 당기겠습니다. 그리고 2번 선에 솔, 8플랫, 아, 7플랫이죠? 아, 8플랫이군요. 그 다음에 라, 그리고 시, 그 다음에 해머링홀로 내려서 도, 그리고 시 당기고 약간 미끄러 주시고, 그죠? 끝에선 이우칠 거야. 그리고 도돌이에서 이제 마음이 서글플 때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쭉 진행을 해서요. 17번째 마디. 2절로 와서 도돌이 2번으로 와서. 나 거기 서 있을게요. 그리고. 자, 두 눈에 넘쳐 흐르는. 이제 코러스 부분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 사이에 이 브릿지 부분에 3도의 겹음으로서 다리를 놓아주게 되겠죠. 솔과 시니가 개방이죠. 그 다음에 도와 라. 그대로 온음을 올려서 두칸 시와 레. 그리고 이제 마디 넘어가면 도미가 있죠. 도미는 요 옆에 있는 도미를 써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저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1번 선 개왕과 이 도를 퉁겨도 무방하겠습니다. 눈에 넘쳐 흐르는 자, 넘쳐 흐르는 마디 19마디를 보게 되면요. 주임새가 이중으로 되어 있죠. 한 부분 높은 음은 하모닉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1번, 2번, 3번 선에 한 박자씩 7플랫 하모닉스가 나오면 이렇게 되죠. 제가 저번 이제 영상에서는 이 카포를 끼우고 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상황이었죠. 그리고 소리도 그렇게 결과물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개방연의 상황에서 칩플넷은 하모닉스 소리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두 눈에 넘쳐 흐르는 한 박자 지나고 난 다음에 둘, 셋, 넷, 그리고 그 다음 마디 뜨거운 마디로 넘어가면서 12플랫 1번 줄에 이렇게 해서 하모닉스를 쭉 진행을 했죠. 자,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해볼까요? 두 눈에 넘쳐 흐르는 뜨거운,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적혀있는 부분은 그냥 B 마이너에서의 그냥 코드 구성음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한 박자 반 지나고 나서 시, 렐, 레, 시, 시죠. 시, 그죠? 그리고 레. 그렇게 특별할 건 없겠죠. 아니면 시는 개방을 써도 되겠죠. 시, 그리고 렐, 레. 네. 개방을 쓰게 되면 같은 줄을 시와 레를 쓰기 때문에 시가 이제 끊어지면서, 그죠? 레가 나오는 것과 이렇게 두 줄에서 음을 사용하게 되면 음이 다 울리기 때문에 좀 풍부하게 들리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마디로 넘어가면 A 마이너. 자, 뜨거운 나의 눈물로.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악보는 없습니다만 베이스런을 이제 융통성 있게 쓰면은 좋겠죠. 그거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 혼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뜨거운 나의 눈물로 해서 두 박자 반 지나고 나서요. 나머지 한 박 반을 6번 줄 솔부터, 즉 G 코드의 마디인데요. G 코드에서 베이스 어차피 누르고 있으니까 이 솔을 퉁겨주시고 그 다음에 개방을 나, 그리고 5번 선의 C. 네, 이렇게 해서 베이스 런으로 그 다음 마디 당신의 아픈 마음을 C코드로 솔에서 도까지를 베이스가, 그죠? 지나가고 정말 런을 하는 것이죠. 당신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 보실까요? 뜨거운 나의 눈물로 둘 반 당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디는 이제 아르페지오로 우리가 슬로우 곡이니까요 전형적인 그 패턴이 있죠. G 코드니까 6, 3, 2, 3, 1, 3, 2, 3 이었으니까 두 박자 반이면 6, 3, 2, 3, 1까지만 퉁기고 베이스 런 솔라시 하면 네 박자가 채워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디 지나가면 C 코드에서 도가 바로 연결되죠. 당신의,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죠. 당신의 아픈 마음을. 자, 이 부분도요. 주임새가 C, 레, 파샵, 파 제자리인데요. 이것도 기타를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박자가 앞에 있고 두 박자가 이제 주임새 부분이니까요. B 마이너를 짚고 그대로 두 박자 아르페지오 하는 것이죠. 5, 3, 2, 1 혹은 5, 3, 1, 2 동시에 3. 그리고 이제 어차피 지표 있는 음이 C와 레, 파샵은 지표 있죠.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죠. 3번 선, 2번 선, 1번 선, 맨 마지막에 파 제자리만 하나 옮겨가면 되는 것이죠. 자, 천천히 보시면요. 5, 3, 1, 2, 3 퉁기고 이제 주임새 3번 줄 C, 2번 줄 레, 1번 줄에 파샵, 그리고 떼면서 파 제자리, 그리고 이제 A7을, 그죠? 깨끗이 씻어드릴게 하고 지나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22번째 마디 당신의 아픈 마음을 먼저 한번 해보죠. 당신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이제 하나의 팁을 조금 드려볼까요? B 마이너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주임새 파 제자리를 하는데 앞에 3번, 2번, 1번 줄을
숨기고 이제 나머지 하나 남은 게 파 제자리인데요. 이제 떼고 가게 되면 그 바로 마지막 해당했던 파 샵이 다 끊어지게 되겠죠. 굉장히 연결이 참 안 좋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경우에 그대로 그냥 이대로 밀고 가버리는 것이죠. 이 발열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전체 힘을 줄 필요는 없지만 이 부분에 1번 줄을 누르고 있는 부분만 약간 힘을 빼지 않고 그대로 당겨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러면 음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좋지 않은 연결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깨끗이 씻어드릴게는 A7이니까요. 그냥 떼고 개방인을 치면서 이제 필요한 음을 A7을 하나씩 짚어 나가면 되겠죠. 처음에 그죠? 아무것도 안 짚어도 되죠. 깨끗할 때 이제 눌러주면 되죠. 2번 선의 도샵 하나만 누르면 모든 그 A7에서의 구성음들 5, 3, 2, 3, 1, 3, 2, 3은 다 나온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22마디부터 해보면요. 당신의 아픈 마음을 깨끗이 씻어드릴게.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깨끗이 씻어드릴게 25번째 마디에 와서요. 한 박 반을 쉬고 난 다음 이 D7의 구성음을 그대로 6도를 쓰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죠? 자, 깨 한 박 지나고 반 쉬고 난 다음에 3번 선에 라와 1번 선에 어차피 누르고 있는 라와 파샵을 퉁기고요. 그리고 이 라를 글리산도로 도까지 밀고 옵니다. 3번 선에 오플레까지. 그리고 이 손가락도 따라오겠죠. 그러면 1번 선에 똑같이 5플랫의 도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D7의 구성음들로 이동을 하는 6도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마디로 진행하시게 되면 동그라미에 X 표시되어 있는 음이 이제 주임새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25마디 맨 마지막 그 오브리 음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집게 손가락이 레를 퉁기는 그렇죠? 이렇게 요거는 한 박자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그리고 떼면서 파샵과 라 그 다음에 한 칸 가이드라인으로 땡겨서 솔 그리고 시 그 다음에 3번을 가이드라인으로 한 칸 땡겨서 도와 방금 썼던 그 라까지 이렇게 해서 6도 구성음의 D7을 계속 쓰게 됩니다. 시와 솔은 일종의 경과음이 되고요. 자, 그러면 25마디, 26마디, 그리고 27마디의 도입부까지 한번 연결해 보죠. 이렇게 되겠죠? 깨끗이 씻어드릴 하나, 반. 당신은 모르실 거야. 또 진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8마디에 오게 되면 한 박자를 쉬고 난 다음에 자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이제 5플랫에 반 발열을 하게 되면 A마이너의 약식 코드가 되죠. 라, 미, 도 A마이너의 구성음이 다 나왔죠.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빠른 아르페지오 그죠? 미리 줄에 심은 상태에서 혹은 엄지를 쓰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떼지 마시고요. 시 그대로 다 눌러놓은 채로 도 퉁기고요. 풀링업으로 당겨서 시를 소리내고요. 그 다음에 따면 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29마디 D7에서 또 빠른 아르페지오. 이 상황에서 3번 손가락만 2번 줄에 7플랫을 누르면 D7의 또 약식 코드가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얼마나 사모했는지. 자, 이 마디에 오게 되면 반박자 쉬고 바로 주임새가 시작을 합니다. 3번 선의 레인데요. 반달 모양이니까 7플랫의 레를 이제 5플랫에서부터 당기겠죠. 이제 이때는
이제 이 손가락이 레까지 오고 난 다음에 C로 1번선이 가기 위해서 건너뛰게 되면 이 레가 빨리 끊어지니까 연결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발에로 오셔도 되고요. 가서 그냥 이렇게 덮어 누르면서 발에를 뒤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손가락을 떼고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겠죠. 얼마나 사모했는지. 여기서 합장된 손안에 다 나오죠. 레, 시, 2번선에 라, 솔. 그쵸? 다음에 뒤돌아보아주세요. 자, 여기 이제 개명이 보면 솔, 그리고 풀링오프로 파샵이죠. 그리고 파 제자리, 그리고 이제 그다음 마디 32마디 C 코드로 갈 때는 1번선 개방현 미로 이 연결음이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자, 이건 대단히 이제 화성학적인 진행에서 아름다운 그런 편곡입니다. 실제로 음원을 들어봐도 그렇고요. 어떻게 되냐면 노래는 뒤돌아보아주세요 하고 시에서 도레미하고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나 이제 반주 부분은요 거꾸로 솔 파샵 반음 내려오고 파 제자리 또 반음 내려오고 미 반음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가죠. 멜로디는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진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래는 올라가고 반주가 내려오기 때문에 묘한 아주 멋있는 그런 선율 진행을 느낄 수 있게 되시죠. 그래서 뒤돌아보아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요 오고 난 다음에 C코드에서 3도 겹음이죠. 그래서 미가 이제 끌고 가는 미이기 때문에 역시 2번 줄에서 하게 되겠죠. 레이에서부터 미까지를 당겨서요. 그리고 이걸 떼지 않죠. 솔. 아까 부분에 비슷하게 했었죠. 그리고 당신의 사랑은 나요. 마지막 마디죠. 자, 이 마지막 마디에서는 역시 반박자만 쉬고요. 3번선의 시. 역시 반달 모양이죠. 그래서 4플랫까지를 2플랫에서 퉁기자마자 끌고 가시고 자, 떼지 마시고요. 그 다음 1번선에 할당된 솔 그래서 6도의 코드 구성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칸 옆으로 가면 도와 도라가 나오죠. 경과음이 되겠고요. 다시 또 두 칸 더 올라가서 G코드의 또 6도 구성음. 그래서 솔시에서 시레 솔시레라고 하는 코드 구성음의 6도 진행을 하는 것이죠. 당신의 사랑은 나요. 네, 그리고 음원을 들어보게 되면 바로 여기서 그죠? 두 눈에 넘쳐 흐르는으로 바로 이제 도돌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와 똑같이 한 번 더 부르고요. 그 다음에 35마디부터는 당신의 사랑은 나요 하고 후렴을 두 마디만 더 하고 이제 곡을 마치게 되겠죠. 그건 마찬가지죠. 35마디에서 당신의 내려가서 사랑은 나요 하면서 이제 전주와 똑같은 후주를 하는 것이죠. 그죠? 당신의 사랑은 나요. 후주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요. 전주와 완전히 똑같죠. 그러나 맨 마지막에 이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제 뒤쪽에 두 마디만 엔딩으로 조금 조정을 했을 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제가 다시 조정한 악보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41,
42, 43마디인데요. 41마디가 이제 D7 코드인데 번호가 3번이 아니고 4번으로 누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다음으로 진행을 좀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D7을 이렇게 집지 않고요. 이 손가락 대신에 약간 조금 비좁지만 새끼손가락으로 눌러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대로 그럼 이 모양을 다 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마디가 남았는데 G코드로 가는데요. 이 손가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D7을 이렇게 눌렀던 것이죠. 왜냐하면 3번으로 누르고 그 다음을 하기에는 음들이 굉장히 그 구성이 좋지 않습니다. 손가락 움직임이. 그렇기 때문에 좀 완벽한 울림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운지를 조정한 것이죠. 다음을 좀 한 박자 내다 본 것이죠. 어쨌건 자, 밀고 가면 음이 안 끊어지죠. 그리고 가면서 이 손가락이 놀고 있죠. 끝에 6번 줄을 누르면서 양쪽 솔과 3번 선 혹은 뭐 2번 선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바른 아르페지오 G를 이제 훑어주시고요. 그대로 이 손가락을 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뭔가의 마감을 하는데요. 4번 선 레, 3번 선 솔, 2번 손가락으로 해머링으로 라를 소리 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선 시계 방식, 그 다음에 2번 선의 도를 또 해머링으로 해서 이제 G의 Suspended 4, Sus4라는 그 코드의 음색이 나오게, 그런 음향이 나오게 해서 약간 텐션을, 긴장감을 갖도록 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두고요. 이 도만 떼고 맨 마지막 6, 4, 3, 2번 줄 4개만 빠른 아르페지오로. 네. 이렇게 되면 이 1번 줄의 솔은 계속 여운이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마디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 곡을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당신은 모르실 거야. 전주를 온전히, 그죠? 예, 독주, 후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곡 중간중간에 주임새는요, 굳이 하지 않더라도 혼자서 이 곡은 얼마든지 아르페지오, 정해져 있는 이 아르페지오만 해도 곡의 분위기를 한껏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난이도가 높지 않은 아름다운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또 긴 시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곡으로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